자, 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홍록기 연구원 오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 중국 쪽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주제를 중국의 통화 확장 정책의 서막, 이렇게 뭔가 약간 반재정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뭔가 되게 웅장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중국의 이제 부양책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라고 볼수 있겠죠? 네, 일단 네. 스타트는 끊었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9월 6일 날 인민은행이 16일부터 중국 금융기관 지급준비율, 즉 지준율을 50bp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형은행 지준율은 13.5%에서 13%, 그리고 중소은행 지준율은 11.5%에서 11%로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도시상업은행 지준율에 대해서는 10월 15일, 11월 15일 각각 50bp씩 총 100bp를 추가 인하하기도 발표를 했습니다. 즉, 중소은행의 경우 총 150bp가 인하되는 셈인데요. 또한 그리고 도시상업은행 지준 인하를 통해서 공급된 유동성은 그 민간 중소기업 대출로 제한하여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준율 인하 중국 쪽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좀 단행이 된 이슈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인민은행은 관련한 코멘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먼저 그 지준율 추이를 보시면은요. 네. 인민은행은 2018년 총 4차례 금리 지준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1월에만 2차례 지준율 인하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8개월 만에 전면적으로 지준 인하가 단행되었는데요. 인민은행은 근본 조치로 시중에 약 9천억 위안의 규모의 시중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고, 또한 은행권의 경우 조달 부담이 연간으로 약 150억 위안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 성명서를 통해서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경기 대응 조정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환경 불안으로 중국 경기 하강 우려가 더욱 높아진다면 추가 완화 조치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인데요. 그러면서도 시중 유동성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덧붙이면서 이제 뭐 유동성 지표들, 뭐 M2 통화 공급, 사회 융자 총액 등 증가율들을 그 명목 GDP 성장률과 부합하는 속도로 유지하겠다면서 기존의 온건한 통화 정책 기조를 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가 궁금한데, 연구원님은 이번 조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중국 경기 하강 흐름과 불안한 대외 환경들을 고려하면은 사실상 이번 조치는 예견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은요, 8월 차이신 제조 PMI가 50.4로 시장 예상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 확장 국면을 뜻하는 50선 위로 올라왔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다만 이제 관영 제조 PMI를 보면은 49.5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으로 경기 위축 국면을 기록했고, 또한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사실 그 세부 항목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부진했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8월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앞서서 불안한 대외 환경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불안한 건 미중 무역 전쟁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계속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 미중 무역 분쟁 자체가 그 본질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장기적인 이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방송에 언급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9월 1일 날 중국과 미국이 각각 예고한 대로 네. 관세를 발효를 했습니다. 미국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15%를 올려서 관세를 발효를 했고요. 네. 중국은 그 75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각각 5에서 10%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네. 일단 이걸 살펴보면은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 모두 이제 추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남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내 소비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관세 공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국의 인플레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 연말 소비 시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선물로 자주 쓰일 수 있는 IT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제 12월 15일 날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금액이 결국 한 1,500달러 수준이거든요.
즉 실제로 3천억 달러를 9월 1일에 발효했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발효된 금액은 그 절반인 1,500달러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750억 달러를 부과했는데 이제 미국이 부과할 때마다 500억, 600억 그리고 750억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총 1,850억 달러의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한 셈인데요. 사실 작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을 살펴보면은 이제 한 1,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즉 지금 작년에 수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한 셈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기존에 관세에 부과하고 있던 1,100억 달러 제품들과 상당 부분이 겹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기존에 부과되던 것을 제외하면은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약 62억 달러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실 그 관세 부과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된 한계가 지금 노출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때문에 이제 스몰딜 형태로라도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사실 원래는 9월에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쵸? 지금 사실 그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류어 중국 부총리,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그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이제 10월로 고위급 회담을 확정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단 11월 아펙 회의에서도 시진핑과 트럼프가 직접 만남을 가졌는데 일단 그 기간 내로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 그 두 정상이 만나기 전까지는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완화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도 이제 9월 4일 날 그 상무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 인하, 즉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가 있고요. 특히 그렇게 예고한 바가 있지만 실제로는 전면적 지준율 인하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추가 지준율 인하를 실행을 하면서 예고한 시기대로 했지만 그 강도는 보다 강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부분들이 지금 계속 시연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통화 확장 정책은 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시작을 한 거는 맞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되는 것을 확인하려면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준 인하가 이번에 큰 폭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 중국 통화 정책의 핵심 여부는 결국 기업 대출 금리가 내려감으로써 기업 금융 비용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지준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네. 작년 연초 이후에 총 7차례 지준 인하가 단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 역시 이를 따라서 모두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대출 금리는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규 LPR 금리 개헌이 나왔었고 네. 그래서 금리 벤치마크를 MLF 금리로 이제 바꿔가지고 통화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MLF 금리 인하가 LPR 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이것이 이제 기업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금융 비용이 실제로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MLF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지준 인하에 따른 기대감이 결국 단발성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정부에서는 기업에 대한 빚 부담을 조금 낮추려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어떻게 보이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또 이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MLF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요거 같은 경우에는 롤오버 상황이 어떻게 되고 관련한 금리 인하는 또 언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MLF 만기 도래 하는 일정을 살펴보면은요. 네. 이제 이번 월요일 날 1,765억 위안 규모의 MLF가 이제 만기 도래했는데 네. 이를 롤오버하지 않고 그대로 인민은행으로 유입을 했고요. 즉 그만큼의 유동성이 시중에서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네. 대신 7일물 역 레포를 통해서 1,200억 위안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는데요. 네. 즉 이날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총 565억 위안의 규모가 인민은행으로 유입, 즉 시장으로부터 빠진 셈이 됩니다. 일단 이러한 인민은행 행보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준율 인하의 효과를 좀 반감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레포 7일물을 통해서라도 이제 공급을 해서 그 16일 날 지준율 인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까지 이제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일에 공급된 그 7일물 영레포 자금은 그 7일 뒤인 16일 날 그 지준율 인하가 단행되는 그 시점에 네. 로로보가 없이 환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지준율 인하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는 금액이 아까 9천억 위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총 1,765억은 만기가 된 MLF 자금을 대체하는 용도에 그치게 되고 이는 말씀드렸던 인민은행이 성명서를 통해서 강조했던 그 뭐 홍수처럼 넘치는 부양책은 없다던 그런 원칙을 다시 한번 시장에 상기시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7일 날 그 17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2,650억 위안 규모의 MLF가 만기가 도래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 물량에 대해서도 롤오버가 되지 않고 그 은행으로 유입이 된다면은 실제로 지준율 인하에 따른 유동성 공급량은 더 줄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준율 인하로 풀리는 금액이 총 9천억 위안이고 여기서 MLF 만기 도래하는 4,415억 위안을 빼더라도 총 4,500억 정도의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MLF 금리 인하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금리 인하 뭐 메릴린치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노무라 쪽에서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니까 2주 내에 또 금리 인하 가능성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 이야기하신 걸 들어보면 금리 인하 관련된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다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정들 그 만기 도래 일정을 살펴보면은요. 네. 사실상 3분기에 많이들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에 만기 도래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서구권의 이런 증권사도 그런 식으로 전망을 했던 바인데요. 일단 현재 인민은행이 이번에 한 행보는 만기 도래한 MLF를 롤오버하지 않았고 일부를 영 레포로 대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통화 확장 정책이 되는 건 맞지만 그 온건한 통화 정책 기준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네. 만약에 2,650억 위안 규모의 MLF가 그 9월 17일 만기 도래했을 때 그 전후로 MLF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다만 그 16일 날 지준율 인하가 실제로 단행이 되는데 네. 만약에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라는 한 효과를 좀 보고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보고 있고요. 또한 대외적으로도 뭐 10월, 11월 날 여전히 이벤트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정책적으로 대응 수단을 이제 미리 쟁여놓기 위해서 이를 아껴둘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도 뭐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어떤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자국의 이익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 또 지금 무역전쟁까지 치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위안화 환율을 좀 보면은 요즘 조금 잠잠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국 내 그 위안화 표시 자산들에 대한 센티먼트를 뭐 나타내는 지표 중에 또 하나가 위안화 환율일 텐데요. 네. 최근에 위안화 환율은 좀 다소 잠잠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간 그 관세율 상향 조치를 하면서 양쪽이 한 차례씩 그 공격을 주고받았었고요. 그 결과 위안 달러 환율이 7위안을 깨는 그 즉 포치에 대해서 이런 포치가 나왔었습니다. 일단 그 전부터 중국 당국이 그 위안화 환율이 7 넘어가면은 뭐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위안화 환율이 위험해지는 그런 크리티컬해지는 특정 레벨은 존재하지 않다고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덕분인지 시장에서도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섰던 당시에는 좀 충격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던 거 안정된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지준율 인하 이런 정책들 통화 확장 정책이 나오면서도 네. 오히려 위안 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교과서적으로 본다면 통화 확장 정책 자체가 그 자국 통화를 그 절하시키는 요소이지만 그간 위안화 환율이 절하됐던 요인이 그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면서 네. 중국 경기가 하락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우려였기 때문에 이런 지준율 인하 등 통화 확장 정책이 중국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위안화 환율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 이번에 중국 외환관리국에서 네. 어제 QFII, RQFII 한도 취소를 발표하면서 위안 달러 환율은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이슈 가운데서는 이 영어로 말씀해 주셨던 QFII,
RQ5의 적격 외국인 투자 기관 관련된 한도 취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좀 기사를 보면서 이건 대체 뭔가 찾아봤는데 이게 보면 외국인 투자 자금을 좀 유치하려는 중국 정부의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좀 결론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외부 자금을 유입하려는 정책은 맞지만 일단 좀 상징적인 의미가 많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그 QFII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그 기관 투자 한도를 그리고 RQFII 그 위안화 적격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와 기관별 쿼터를 폐지했습니다. 이제 외국인은 사실 이를 통해서만 본토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가 가능을 했었는데 네. 이게 2002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로 한도를 점진적으로 올려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외국 자금을 점점 더 유입을 시켰는데요. 일단 2019년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한도를 각각 1,5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로 높였고요. 또한 그 8월 말의 경우는 그 292개의 QFII 기관이 총 1,114억 달러의 투자 자격을 획득했었습니다. 다만 그 한도 폐지 자체는 2002년 이 정책이 만들어진 후에 처음인데요. 이런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2015년에도 후광통이 나왔었고 작년에도 선광통이 나왔었거든요. 즉 기존에 이런 정책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았었고 네. 규모 면에서도 사실 후광통이나 선광통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그 실질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을 거다 보고 있고 다만 상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 중국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좀 쉬잖아요. 네. 근데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다르게 이제 장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 네. 또 뭐 긴장할 만한 뭐 빅 이슈 이런 거 좀 없을까요? 그나마 다행히도 어제 오늘 흐름은 그 뉴스에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 내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네. 게 결국 미중 무역 분쟁인데 미국이 최근에 어제 그 볼턴 그 사람을 해임했다고 네, 했는데 맞아요. 그분이 워낙 미국에서 대외 정책에서는 가장 강경한 노선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는데 그게 사실상 이유는 중국보다는 이란 쪽 이슈랑 많이 트럼프랑 갈등을 맺으면서 이제 해임을 했다고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대중 강경 인사 중에 한 명이 해임이 됐다는 것은 실제로 긍정적이다. 좀 좋은 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중국도 어제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던 게 첫 번째는 그 미국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만 저번 방송에서도 왜냐면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않았죠. 늘어나지 않았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효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계절적으로 그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했던 건 그 겨울이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이런 뉴스 자체는 그 미국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보고 있고 아까 언급드렸던 그 QFII 이런 한도를 폐지한 것도 네. 이게 사실 불편하거든요. 이게 한번 자금을 본토로 들어가면 나오기가 네. 어려워서 사실 선광통, 후광통보다 거의 통로적으로 좀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사실 자금 유입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저번에도 중국이 줄 수 있는 첫 번째 카드가 대두 수입 확대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금융시장 개혁 개방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네요. 되는 제도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일단 화해 무드가 저희가 추석에 쉬는 동안은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좋은 뉴스들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트럼프만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트윗을 하지 않기를 이런 바람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팀의 홍록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